여보, 빨리 내려와요. 곧 있으면 출근해야죠. 알겠습니다. 야, 오늘도 와준식 먹어야겠네. 어? 그게 무슨 말이야? 와이프가 준비한 식사라는 뜻이지? 어? 그러면 난 엄준식 먹어야지. 엄마가 준비한 식사. 둘 다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빨리 먹으렴. 그럼 나는 간준식 먹어야지. 요르르 너까지? 다들 조용하고 빨리 밥 먹고 학교 가고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할 거 아니야. 자, 오늘도 밥 먹으면서 뉴스 보자. 세상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열심히 살고 있는지 너네는 다 공부를 해야 돼. 알겠어? 또 뉴스? 아이, 재미없는데. 현재 엄청난 속도로 운석의 지구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. 예상대로라면 오늘 저녁 6시 정각의 모든 게 끝이 납니다. 지구의 운석이 부딪혀 지구는 산산조각나고 말 것입니다. 여러분,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. 저는 아니 어차피 지구 멸망인데 뉴스가 뭐 대수야? 아이, 다 망해버려라 세상아! 야! 여보, 저런 거 믿는 거 아니죠? 가짜 뉴스인가 보다. 무엇이? 지구 멸망! 평생 육아와 일만 해오면서 30년 집 대출금을 갚으며 평생을 살아왔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이대로 내 인생을 끝낼 순 없어. 나도! 이렇게 여기 있다가 안 되겠어. 나도 내 인생을 찾으러 나갈 거야. 비켜! 나도! 그래, 어차피 죽을 거라면 나도 평소에 억누르던 욕망을 확 불살라 버려야겠다! 자네 무슨 회사가 학교인 줄 아나? 내가 네 나이 때는 늦은 적이 없어. 어? 이게 다 읽냐면 자네 잘 되라고 하는 말이잖아. 꼰대 부장 대머리 빡빡아. 자네 어른에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? 자, 받아라! 사직서! 이젠 난 떠날 거야! 아임 프리덤! 아무래도 뭔가 잘못 먹었나 봐. 지구 멸망, 대출도 30년. 우리 집을 터쳐야지. 날 평생 괴롭혔던 내 집아! 잘 가라! 펑펑 터져라! 어차피 죽을 거? 내가 왜 이런 집에 꼬박꼬박 대출금을 갖고 있었던 거지? 나도 참 멍청했어! 어차피 이제 필요 없는 이 종이 쪼가리들! 자본주의 세상아! 다 가져가라! 난 이제 진정한 자연인이 되었으니까 말이야! 아하! 이제 나는 자연인이다! 역시 인간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야 돼! 이런 옷 같은 건 훌라덩 받아 던지고! 도와줄 거예요! 변태다! 어차피 지구는 멸망한다고요! 내 나이 9살. 이렇게 어린 나이에 벌써 죽을 순 없어!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을 거야! 그래! 운석이 떨어지는 거라면 땅을 아주 깊게 파서 그곳에 벙커를 지으면 살 수 있을지도 몰래. 좋아, 땅을 파고 들어가겠어. 마지막으로 지구가 멸망하기 전에 내가 좋아했던 코스프레 의상과 섹시한 의상을 마지막으로 입어보는 게 내 소원이었다고. 껴, 껴. 다리 노트 입어볼까? 역시 비키니가 짱인가? 우우, I'm so hot girl. 이건 좀 부끄러울지도. 나 섹시 깡충깡충 바니걸. 지나가는 남자한테 유혹이나 해볼까? 거기 지나가는 잘생긴 오빠, 나 어때요? 이 할망구가 뭐라는 거야? 쑥스러워 하기는. 야, 저거 리 아니냐? 예.
야 리아야, 거기서 뭐해? 학교 안 가? 그리고 네가 두더지야? 왜 아침부터 땅을 파고 있어? 어? 댕댕아, 늑대야. 이제 곧 지구 멸망인데 우리 어떡해? 지구 멸망이라니? 오늘 오후 6시에 운석이 충돌한대. 지구가 산산조각 난다고 뉴스에 나왔어. 이 멍청이들, 그런 걸 믿냐? 나 먼저 간다. 뭐? 진짜? 안돼, 난 아직 못해본 게 많다고. 여자랑 뽀뽀도 못해봤어. 맞아, 우린 아직 젊고 못해본 게 많아. 그래서 난 땅을 파고 들어가서 살아남을 거야. 리아야, 운석이랑 부딪히는데 땅 속으로 들어가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? 아니야, 들어가면 살 수도 있잖아. 난 계속 팔 거야. 멍청이, 그게 살 수 있을 리 없잖아. 난 마지막으로 뭘 하지? 그래, 그걸 해야겠다. 그러면 난 대체 뭘 하지? 아, 그래, 그걸 보는 거야. 저기 차별아, 나 예전부터 너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었어. 뭐? 오늘 지구가 멸망한대. 그래서 말해야겠어. 나도 헷갈렸었어. 너를 좋아하는 건지 아닌지. 하지만 오늘 확신했어. 지구가 멸망하는 날까지 네가 먼저 생각났어. 너가 좋다는 걸 확신했지. 나랑 사귀어 줄래? 댕댕아. 진짜 땅을 깊게 파서 난 반드시 살아남을 거야. 잘생긴 오빠. 와, 너무 잘생겼다. 어머, 오빠도 잘생겼다. 잘생긴 오빠들한테 마음껏 뽀뽀하는 입자리 탐. 어차피 지구 멸망 직전인데 뭐 어때? 이제 내 손 같은 거 안 떼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라고. 어머 오빠, 소리 너무 부드럽다 진짜. 뭐 너 실크야 실크. 겨우 다 만들었다. 이 정도면 살 수 있겠어. 다 모였군. 모두들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했어? 리아는 없지만 그래도 당신의 남편, 이런 꼴인 당신의 남편, 이런 꼴인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었어. 정말 행복했단다. 마지막은 가족들과 보낼 수 있어서 그래도 좋네. 여보. 여보, 자, 카운트다운이야. 5, 4, 3, 2, 1. 응? 뭐야? 뭐야? 왜 아무 일도 없지? 5, 4, 3, 차별아, 정말 사랑했어. 다음 나도, 주에도 만나자. 나도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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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. 지연된다. 아, 6시가 남았는데 왜 멸망이 안 되는 거야? 아이와이 뉴스에서 선 넘은 장난을 친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지구 멸망 뉴스는 만월절 장난으로 밝혀져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오? 뿅. 구독. 뿅. 좋아요. 안녕!